나라란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루루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다들 저 많이 기다리셨을까요? 날씨 너무 두꺼우니까 옷 좀 벗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루입니다. 제가 한 세 달 정도 잠수 아닌 잠수를 탔잖아요. 그게 제 29 인생에서 좀 큰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어서 그렇거든요. 제가 졸업하고 나서 미술학원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속 병행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점점 집안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원래는 집순이었기 때문에 나름 집안일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쯤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인 박순이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. 밖에 많이 돌아다녀 보겠다. 많은 경험을 해보겠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도 미루게 되고 택배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택배버스 정리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좀 어지럽히고 종알종알 유튜브 한다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습니다. 곧 서른을 앞두고 있으니 독립을 하라며 집에서 반강제로 쫓겨났어요. 네, 제가 이렇게 첫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제 집은 아니고요. 제가 들어와서 살 집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만의 신발장도 생겼고요. 지금 이게 다 신축이어가지고 아직 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. 사실 여기를 다 제가 제 물품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엄마가 사준 걸로 그냥 썼었거든요. 청소도 혼자 다 해야 되고 뭐 어떡하지? 자취 선배님들 자취 꿀템, 꿀팁 막 욕실 용품 이런 것들 잘 쓰는 거 있으시면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은 사는 동안 많이 버실 거예요. 뭐 이제 주방 식기 같은 것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자취생한테 꼭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그래도 분명히 집안일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막상 혼자 다 준비하려니까 정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용품들과 이런 것들로 잘 메꿔볼게요.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잖아요. 여기 안에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열심히 생각 중이에요. 아이쭈. 원래 제가 30쯤에 독립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캥거루족으로 빌부터 먹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쫓기다 보니까 또 저의 첫 독립 자취이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합니다. 또 뭔가 하려면 제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. 이제 제대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는 제가 3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우당탕탕하지 않게 좀 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동안은 계속해서 뭘 사고 꾸미고 막 이러느라 뭔가 하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 것 같고요. 정말 다시 한번 자취 선배님들 제발 자취 꿀팁, 꿀템들 하나씩 추천해주고 가세요. 이왕 독립하고 사는 거 이 자취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추천템도 사고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멋진 홀로서기를 해보려고요. 진짜 독립 한번 거창하게 하죠? 남들 다 하는 건데. 근데 제가 워낙 완벽주의자의 개복치라 이해해주세요. 그럼 저의 첫 독립생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. 또 이것저것 잘 해먹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제 곧 저의 새로운 공간에서 만납시다, 여러분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